수도 크루도. 크루도. 익힌 염장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프로슈토 크루도. 11개월 동안 숙성시켰답니다. 11개월 동안. 10일 동안. 여기 지금 표시가, 예, 숙성, 11년 동안 숙성시켰다라고 해요. 그람 수는 여러분, 이게 지금 100g이에요. 여기 지금 100g. 자그맣게 살았죠, 100g. 요 100g인데, 요, 몇 겹 안 돼. 아주 얇게 슬라이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1.99. 유로로 잡고 여러분, 유로로 잡으면은 가격이 나오죠. 금방. 1360원, 1360원. 이거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2720원. 프로슈토. 예. 이거 한국에서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더라고요. 프로슈토. 어제 빠니노 할 때 넣어서 먹으려고요. 자, 프로슈토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링크. 만두를라 꼬꼬.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 요리로 아주 잘 마시는 거예요. 만두를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시죠. 요거 하고. 예. 요거는 코코 음료. 코코넛 음료고, 하나는,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다이어트용으로 우유 대신 제가 마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오래 두고 2022년까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두고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센차 글루틴이라고 해가지고 건강 그 섹션에 가면은 예, 특별히 다이어트 섹션이랑 특히 이런 거는 비타민 도디시 예 12 그 다음에 좋은 게 많아요. 칼초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요거까지 다, 요 지금 두 개를 해보니까 똑같이 가격이 1.79, 1.79 가격이에요. 1.79, 1.79. 여러분, 얼마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1.79 곱하기 1,360. 하니까는 2,434원이에요, 여러분. 2,434원. 네. 요거 제가 다 써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요거. 1리터잖아요. 충분히 먹죠. 두 개 샀고요. 예. 아, 그 다음에 파스타. 여기서 또 파스타를 또 여러분 주물주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놀러 왔는데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밖에 보시면은 지금 벌써 사람들이 지금 차 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놀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작업 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놀러 왔을 때는 확실하게 놀아줘야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짠! 바로 이 소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는 고추가 들어갔어요. 이탈리아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예, 매콤한 맛을 내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따라고 하죠. 환한 파스타. 그럼 얼굴이 벌개질 정도 맵단 얘기예요. 그래서 환한이 얼굴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소스입니다. 열받은 소스. 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그람으로는 350g. 350g. 요거면 저희 둘이 충분히 먹어요. 충분히 한번. 전기 절약되죠? 가스 절약되죠? 이거 도마도 사가지고, 이거 할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했냐면요. 제가 그, 돼지 볼때기 살로 하는, 아마트리차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 파스타가 아마트리차나거든요. 그거하고 예 같이 그거는 직접 갖고 왔어요. 직접 저희가 그 제가 자주 가는 그 도축장 거기서 사온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가미해서 먹으려고 요거 사가졌어요. 지금 써 있죠. 아마트리차나 요 두 개 가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역시 둘 다 350g.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350g짜리 두 개. 아라비아따는
원가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0.89예요. 예. 1360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싸죠. 그러니까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같은 병 같아도 이렇게 다르답니다. 0.89. 얼마예요, 여러분? 1210원. 요거는 1210원. 아라비아 따는, 예. 그 다음에 마트리차는 돼지 볼때기 살이 비싸거든요. 그거 1.19. 그래서 1.19 곱하기 1360원을 또 해봤더니 요거는 1618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뭐 이제 며칠 있을지 저희가 계획을 안 했어요. 며칠 있을지 계획을 안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짠 하고 먹을 수 있게 준비했고요.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바로 모짜렐라 그리고 리꼬따 냉정을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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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잖아요. 모짜렐라 안에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램 수로는 400g. 400g짜리 예. 하나하나 125g 두 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꼬따 이 슈퍼마켓 표시도 있죠. 엠메디 요거는 250g. 요게 특징이 프로테인이 많아요. 프로테인.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도 좀 있죠. 예, 지방 9%. 예, 그 다음에 프로테인 10%. 예, 다이어트만 할 수 없잖아요. 즐거운 시간 놀러 왔을 때는 이런 거 맛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죠. 자, 모짜렐라 가격부터 요 400g, 250g짜리 두 개, 125g. 그거 하면 250g. 나머지는 뭐예요? 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요 보화는 안 그러면 상하니까요. 요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냐 하면은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모짜렐라. 이 보시면 두 모짜렐라 120g짜리 해가지고 여기 요거는 세금 표시고요. 4% 요 뒤는 가격 표시고요. 자, 모짜렐라 1유로 1360원. 여러분 놀라고 계시죠? 1360원 안에 두 덩어리 들어있어요. 안에 두 덩어리 125g짜리 두 덩이 들었답니다. 음식 갖고 제가 저번에 그 요 전 영상에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방인들 해가지고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슈퍼 가격의 30%에서 여러분 300%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을 해요. 상상을.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될 이탈리아 법으로 당연히 줘야 될 영수증. 이런 영수증 안 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가격도 물어보면은 사람에 따라 가격도 다 달라요. 어떤 날은 루마니아 아저씨 약간 얼큰하게 권하게 취하신 분이 오시면 알코올 사러 왔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죠. 예. 할머니, 할아버님들 차 없어가지고 바로 동네에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 뭐 하나 필요해서 리코따를 사러 간다, 모짜렐라 사러 간다. 다 팔거든요. 다 팔아요, 여러분. 예. 가격, 여러분 지금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리코따. 바로 대망의 리코따입니다. 0.55입니다. 0.55 그람수 250g이에요 여러분. 250g 250g 리코따 0.55. 그런데다가 이 슈퍼에서 이렇게 모짜렐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이 제품들이 엠메디라고 해서 슈퍼마켓의 이름을 걸고 예, 우리 제품 인정하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구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제품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가격 또한 싸요, 여러분. 0.5면 여러분 얼마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래서 이 이탈리아를 못 떠나는 이유 중에도 이게 바로 이런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각.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코비드로 문제가 있어도
리코타 먹습니다. 모짜렐라 먹어요. 아까 보셨던 파스타 사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가장 제 저 소득층을 위해서 먹는 거 갖고 장난을 하면 안 되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5 상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탈리아의 이런 여러 가지 물가나 생활상도 알려드리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두 나라를 비교하는 이런 시간도 참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 다,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시골에서까지도 뭐, 이탈리아, 파스타, 바릴라 이런 거는 쉽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예. 물론 상인은 이득을 취하는 건 당연합니다. 적절한 한도 내에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틈새 시장이라고 한 겁니다. 748원. 여러분, 750원으로. 이 제가 다녀온 이 슈퍼마켓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슈퍼마켓 1유로를 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748원. 제가 다녀온 이 슈퍼마켓에 이 리코타 치즈. 시금치 삶아가지고 올리면 식사 끝이에요. 안토니오 점심 식사로. 748원. 대단하죠. 두 개 냉장고에 상하기 전에 넣겠습니다. 야채를 안 먹으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야채? 야채도 이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야채는 삼포 이런 나물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 야채를 네, 두 개 다 125g. 요거는 양이 많아요. 하나는 125g. 요 루꼴라는 125g. 여기 보시면은, 예. 125g.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야채가 섞여 있는 미스타인데, 요거는 양이 꽃배기예요. 더블이죠. 250g. 가격 알아볼게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이렇게 준비된 이런 야채들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라든지 정말 급할 때는 이런 그 인살라다 야채를 준비를 손님 접대할 때도 그렇고 제일 편하죠. 요거를 지금 보시니까는 인살라다 미스타 아까 보셨던 이 250g 짜리에요. 요게 0.99 1360원 다진 야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진 야채가 다 뭐 빼죽빼죽한 거 이렇게 자주 생나는 야채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250g 서너 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샀어요, 여러분? 루꼴라 샀잖아요. 루꼴라를 또 찾아 산말리 루꼴라 더 싸요, 여러분. 0.69 요건 아까 보셨듯이 125g 예, 요건 0.69 여러분, 0.69 938원 써놔야 돼요. 이따가 938원 요 루꼴라 938원 파니노 할 때도 저 리코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슈토 하고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착착착 넣어서 먹으면은 여러분 한 파니노 안에 영양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 들어가 있고 단백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뺄 수 없는 탄수화물, 빠니노. 오고 싶어 다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장을 쫙 다 봤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다 소개해드렸어요. 다 소개해서, 아! 남았습니다. 딸기. 요 딸기, 프라골라 찾아 산말리. 예, 프라골라. 요거. 지금 몇 그램이냐면 여러분 500g짜리예요. 500g짜리 여기 크게 제가 표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주 작게 써놨죠? 예. 500g입니다. 이 500g짜리 그리고 보기에도 싱싱해 보여요, 여러분. 싱싱해 보이고 큼직한데. 요 프라골라가 1.59 500g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좀 촬영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 딸기 가격 2160원. 2160원. 2100.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보여드린 모든 이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하면서 요 슈퍼마켓 표시하고 가격 써놓고 했다, 안 했다, 뭐물 같은 건 소개 안 해드렸어요. 물하고 우유 같은 건 소개 안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어제 제가 장본 이 모든 토탈 금액이 59, 60유로 썼죠. 60유로. 60유로 썼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60 곱하기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저 지금 앞에 지금 차들이 저희 캠핑차만 가운데 우뚝 서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차예요. 보여드릴게요. 60유로 곱하기 1360원은 81,600원. 81,600원. 기분 너무 좋아요. 저 와인 3개만 해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수적으로 산 거는 3, 4일 동안 저희가 사실 많이 안 먹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정도 뭐 굶어죽진 않아요. 여러분, 화려하게 81,600원. 그 중에 가장 저를 위해 쓴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도 싶고, 그래서 멀리서나마 한잔할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100명이 넘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 직업군을 가지고 일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1년 동안 모두가 다 느낀, 정말 환난의 시기죠. 중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구독을 어떻게 누르는지, 이 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던 사람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있어요.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 안 해주셔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건 지금 정말 100회 특집 기념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100회 특집 기념으로 로마댁 장보기.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제목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